네, 안녕하세요. 성공체배 시작 작전부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이제 정말 하반기 공채 마무리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취업도 취업이지만 취업 후에 어떤 하고 싶은, 이루고 싶은 취업 로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 취업 로망에 또 준비를 하면서 기폭제가 되기도 하고 동기부여하는 역할도 할 텐데 취업 후에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저도 이거를 했고 또 가장 해보고 싶은 거였습니다. 네. 부모님 용돈 드리기가 가장 많은 답변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최종 합격 시에 가장 먼저 알리고 싶은 사람은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질문에 대한 답변도 바로 부모님이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의 이 고운 마음이 빨리 실현될 수 있기 위해서 저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효심 깊은 취준생 여러분들을 하루라도 빨리 취업 성공의 길에 들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또 많은 취업 정보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요. 지금 바로 목요일 잡정보센터 출발합니다. 네, 하반기 공채가 서서히 마무리되어 가고 있지만 끝날 때까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모든 취준생들의 염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공채 합격을 위한 필수 가이드를 전해드리는 공채 승리를 위하여 시간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평소 이분의 취업 특강을 들으면 온갖 어렵고 다양한 종류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다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 별명이 바로 모든 종류의 구직 관련 답변이 다 있는 취업 컨설팅계의 다이소라고 합니다. 다이소. 리포트의 차재원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또 가장 기대되는 순간 중 하나입니다. 차코치님의 별명이 또 어떤 게 나올까 했는데 네.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다이소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천 원만 내면 모든 걸 다 살 수 있는? 그렇죠. 제가 지금 별명을 스스로 만든 지 약 6주째 직접 만들고 있는데 네. 만든 이래로 가장 만족스러운 별명이 아니었나요? 그렇습니다. 거의 웬만한 질문은 답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고객 지향이죠. 예. 이게 소개해 주신 별명이 네. 어떻게 보면 좀 스포일러가 된 것 같기도 한데 그 기업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기업입니다. 네. 네. 웬만하면 그냥 뻔한 얘기하고 뭐 네. 서로 안부를 묻기보단 이왕이면 좀 이렇게 좀 특출나게 특징 있는 어떤 인상을 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일반적인 생활용품 판매장이 아니라 특색이 있는 생활용품 판매점 다이소를 오늘 좀 다뤄볼까 합니다. 네. 네. 저도 다이소 참 좋아하는데 얼마 안 갖고 가도 제가 살 수 있는 모든 걸 살 수 있는 한가득 살 수 네. 있죠. 네. 그곳을 참 좋아하는데 천 원의 신세계 많은 분들에게는 참 익숙하신 기업일 것 같습니다. 네. 다이소 2018 하반기 공채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남유진 캐스터가 소개해 주시죠. 네, 대한민국 대표 생활용품 기업이자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이죠. 균일가 유통을 개척해온 상품 개발 유통 전문 기업 아성 다이소에서 18년도 하반기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채용 일정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류 전형은 11월 12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고요. 서류 전형에 합격한 사람들은 부서 면접과 인성 검사를 거쳐 임원 면접과 최종 면접 순으로 진행되고요. 그 이후로 채용 검진을 거쳐 최종 입사, 최종 합격자를 가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집 분야에는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하반기 공채에서는 다이소 및 관계사의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먼저 아성 다이소에서는 영업 및 매장 지원, 상품, 디자인, 물류, TQC, 추진, 운영관리, 관리 부문을 모집하고 있고요. 아성 HMT에서는 해외영업, 디자인, 전산, 관리 부문, 또 아성에서는 해외영업, 디자인, 영업관리 부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성 다이소에 대한 채용 공고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서류 접수 기간 5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 남은 기간 동안 전형별로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하반기 성공 취업을 꿈꾸는 취준생들을 위한 합격 전략 잠시 스튜디오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생활용품과 관련된 회사이기도 하고 많은 구직자분들에게도 굉장히 친숙한 네. 다이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계의 다이소 차코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 차코치님의 조언도 저희가 천 원 정도면 저렴하게 들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가장 비싼 5천 원 이상에. 5천 원 이상. 가격은 5천 원일지라도 50만 원짜리 어떤 에티켓이죠. 피드백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아성 다이소 어떤 특징이 있는 회사인지 먼저 좀 알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사실 이 회사를 방송에서 다루기 이전부터 일본계 회사는 아닐까라는 좀 관심 없었던 시절의 어떤 생각들이 좀 떠올라 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일본 하면 이제 그 경기 불황이 있었던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부터의 그 잃어버린 10년 시기에 백엔샵의 열풍이 좀 일었었고 그 이전부터 일본인들의 어떤 정서상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제품을 판매하는 기조가 예전부터 생활용품 판매 시장에서 자리 잡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시작점이 좀 미미했던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 이 회사의 대표이사이신 박정부 사장 겸 회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짧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시간이시죠. 아, 그렇죠. 네. 네, 오늘은 뭐 한 그 CEO님의 어떤 역사를 다룬다는 것보단 이 회사의 어떤 시작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1997년 1호점을 시작으로 1호점이 오픈이 됐다고 합니다. 일본 다이소 산업으로부터 34% 지분 투자를 받은 시점이 2001년인데 이때부터 그 이전까지는 그냥 아성산업이라는 이름 아래 여러 그냥 저가의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 그냥 단순 매장에서 다이소라는 이름이 들어간 다이소, 그러니까 다 있다. 그 매장에 가면 저렴한 제품이 다 있다라는 컨셉으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뭐 익히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2010년대 이후에 일본 기업의 아니냐라는 어떤 오해 아닌 오해를 받으시면서 잠깐 외풍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지분의 상당수를 회복을 하셔서 결국 다이소 아성산업에서 회사명도 아성 다이소로 바꾸시는 등의 어떤 여러 활약들을 하시게 됩니다. 뭐 이미지상으로 이게 뭐 그 박정부 사장님의 이미지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일단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2017년도에는 매출이 1조 6,457억 원을 거두었습니다. 최근 3년여간 약 2배 가까이의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익적인 측면에서도 그 이전과 달리 30% 이상의 영업이익을 신장하고 계신 게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국에 1,000개 넘는 점포가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저희 방송국이 있는 이 광화문 그리고 종각역 일대에도 다이소가 모여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의 특징은 단순히 내가 싼 물건을 산다라는 고객의 차원에서 다이소가 특별하다는 것도 있겠지만 다이소에 소속된 직원분들에 있어서에 대한 운영도 인력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지금 언론지상 혹은 일부 신문사에 한해서 이 회사의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운영관리라든가 신입사원에 대한 어떤 처우에 대한 것들을 뭐 안 좋게 비춰지는 기사들도 일부 나와 있지만 오늘 이 자리가 무슨 시사고발 프로가 아니라 회사의 채용을 소개하는 자리이다 보니 뭐 좋은 측면의 이야기도 해드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경력단절 여성분들을 위해서 2년의 계약직을 하는데 이 2년 계약직 이후에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다양한 프로세스가 마련이 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경력단절 여성분들은 2년이 지나면 여타 기업들은 재취업이 힘들다거나 아니면 다시 경력단절 여성용, 뭐 파트타임용, 간이의 어떤 그런 파트타임 계약을 다시 맺는 일들이 많은데 여기는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을 한다라는 것이 회사 측의 어떤 입장이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공고에 나와 있는 회사 중에 아성 HMP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성 다이소의 모기업입니다. 상품을 직접 제작을 한 다음에 이 제작된 상품을 이제 국내는 물론 일본의 백엔샵 같은 데 유통을 하는 회사입니다. 실제로 상품 경쟁력과 상품력의 특수함이 있고 매월 300개에서 500개 가까이의 신상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신상품이라고 한다면 생활용품, 뭐 주방용품,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사무용품 등 다양한 것들을 좀 개발하시거나 유통, 납품하는 데 많은 힘을 싣고 있는 해서 사업의 어떤 밸류체인이 잘 갖춰져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아성 다이소가 뭐 계열사도 그렇고 분야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채용 규모라든지 채용에 있어서 특징이 있다면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통상 뭐 이런 데는 많이 안 뽑겠지 싶지만 의외로 사람을 많이 뽑는 기조입니다. 뭐 한 30명에서 40명 정도의 채용이 있겠다 말씀을 네. 드리고 싶고요. 서류 전형은 나름 꼼꼼하게 평가를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서류 전형을 꼼꼼히 보는 기업들을 붙었던 제 과거 학생들, 물론 귀납적인 어떤 컨설턴트 개인의 사견이지만 서류 전형을 꼼꼼히 짚어줘서 합격을 했던 친구들이 여기에 지원을 하면 서류 전형은 많이 붙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서류 전형을 꼼꼼히 파악한다는 것,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할 수 있겠고요. 실제로 입사를 하신 이후의 분들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파이팅 넘치고 열정적인 신입사원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좀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형 자체에서만 그치지 마시고 입사하신 이후의 여러 프로그램들에도 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기업들의 특징과는 또 차별화되는 점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 또 모집하는 분야가 회사별로 아성 다이소가 있고 아성 HMP, 아까 모기업이라고 했던 HMP가 네. 있고 아성도 있고 그 분야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영업, 매장 지원, 상품, 물류, TQC 추진, 관리, 운영 관리, 네. 디자인 이런 게 되게 많은데 다이소만 생각했던 분들은 생각보다 이런 직무가 굉장히 많아서 약간은 난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좀 어떤 식으로 가닥을 잡는 게 더 좋을까요? 일단은 뭐 생활용품 상품 기획이나 뭐 홈쇼핑이나 소셜커머스 MD를 희망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아성 다이소를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제조기획단에서 본인이 물건을 만들거나 관련된 내용의 어떤 소싱이나 해외 영업을 생각하셨다면 아성 HMP를 생각해 보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아성 다이소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은 분명 단자리수, 그러니까 0의 자리죠. 0의 자리는 몇 명을 뽑는 걸까요? 0부터 9명. 아예 안 뽑힐 수도 물론 있습니다만 뭐 그렇진 않겠죠. 어쨌든 좀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의 채용이 아성 HMP와 아성에 있을 것이고 아성 다이소의 채용이 전체적으로 봤을 땐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TQC 추진이 저는 네. 처음 보는 직무인 것 같아서 이거 네. 어떤 거죠 이게? 제가 1초 뒤에 말씀드린 이 단어 때문에 좀 놀라실 수 있는데 품질 관리, 품질 퀄리티 아. 컨트롤. 아. 근데 이제 앞에 T는 토탈. 예. 예. 안타깝네요. 이걸 아, 네. 미리 알았으면 내가 더 있어 보였을 텐데. 아, 이미 있어 보이시는데 뭐 그런 그렇게 중요하지 아, 않습니다. 많이 들었던 품질 관리 네, 그렇죠. TQC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 아성 다이소, 아성 HMP, 아성 이렇게 있지만 저희가 네. 시간이 많으면 다 다뤄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보니까 오늘은 아성 다이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서 문항을 보면 1번 문항은 귀하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아성 다이소가 그러한 기준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의 회사 지원 동기와 가치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시작에 앞서서 좀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지금 제가 이 저희 잡지부서부터 출연한 지가 벌써 1년하고 7개월이 넘었습니다. 약 1년 7개월 가까이 제가 이 방송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건 네. 어떤 차라리 수학 공식과 같이 정답이 있는 공식과 패턴을 알려드린다면 저도 이거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도 쉽고 여러분들도 작성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잠시 후에 드릴 제 말씀의 내용들이 절대적인 어떤 법칙이나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밀고 계속 말씀을 드렸을 텐데 사람마다 접근해야 될 접근들이 다 다른 겁니다.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도 다 다른 겁니다. 1번 문항에서 본인이 회사를 선택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본인의 가치관이 조직 생활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이 부합됐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회사가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회사 뭐 이런 조직의 어떤 문화가 있고 방향이 있는 회사라면 본인이 일해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 어떤 분은 본인이 과거에 유관 업체에서 근무를 해봤다. 내가 기존에 해왔던 이력과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지원했다. 라고 해도 그 회사 선택할 만한 기준 되겠죠? 반면에 또 본인이 생각하는 사업과 방향, 업종, 이 관심사 접근으로서도 회사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과 연관을 지을 수 있는 연관성이 어떤 방향인지를 먼저 작성하시는 게 어떻게 쓰는 거에 집착하시기 이전에 꼭 챙겨주셔야 될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성 다이소가 그 기준에 부합한다는 이유 예, 말씀드린 겁니다. 본인의 가치관이건 과거 이력과 경험이건 본인의 고민과 관심 혹은 본인이 실제로 이번 지원을 앞두고 검색이나 실제 매장을 방문하고 느꼈던 것들 어떤 거든 좋으니 본인이 연관 지을 수 있는 것과 함께 작성을 해주시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그 기준이 내가 생각하는 회사 선택 기준이 일 것이고 이게 아성 다이소의 이런 면에 부합된다. 즉 나의 이런 면과 회사의 이런 측면에 어떤 접점을 이루면서 그래 작성이 상당 부분 이루어져야겠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준에 부합된다는 말에서 그치지 마시고 마지막 한두 문장 정도는 그래서 본인이 앞으로 구성원으로서 혹은 그 직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서 어떤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성과 혹은 어떠한 면에서 발전 혹은 아성 다이소가 추구하는 이러이러한 핵심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인재임을 마지막으로 선언적으로 보여주시는 마지막 한두 문장까지 작성하신다면 1번 문항은 어렵지 않겠습니다. 물론 말씀은 이렇게 쉽게 드릴 수 있는 것이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꼭 해주셔야 될 게 내가 할 이야기거리로서 지금 시작점을 잡아주셔야지 무조건 회사의 현황만을 나열하고요. 뭐 이런 거겠죠. 자, 회사 현황 한 줄, 그걸 통해 느낀 점 한 줄, 내 얘기 한 줄 이러면서 그냥 방법론적으로 이거를 작성을 하시고 마음 편히 접근을 하셨다가 의외로 좋지 않은 서류 탈락의 아픔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입각해 보시고요. 만약에 나가 지금 현재 내가 아무 연관이 없는 상황이다. 예, 당장 다이소 매장을 방문을 해서 최소 5군데에서 10군데 방문을 하시다 보면 공통된 특징이라든가 본인이 여기에 이 직무는 현장에서 이러한 성과를 냈는데 이러한 고객 가치를 실천하는데 내 직무가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뭘 느끼셨던 것들을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본인의 가치관, 직장에 대한 생각도 이번 기회에 정립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어떤 본인의 강점, 방향성을 먼저 설정을 하고 해주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뭐 다이소를 직접 방문하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지원을 하는데 이런 관련 경험이 없다면은 아니면 네. 정말 상관없는 분야에서 경험이 조금 있는데 네. 그런 걸 쓰기보다는 차라리 어디 직접 가본 경험을 쓰는 게 더 좀 어필이 되나요? 예, 상대적으로 우위를 나누긴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어디 군포 물류센터에서 택배 상하차 일을 했을 때 이야기랑 본인이 매장 지원에 필요한 어떤 뭐 순간적인 상황 판단과 센스 뭐 이런 것들이 접점을 이룬다면 굳이 매장 방문하고 느낀 것보다는 더 우월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글쎄요. 매장을 방문했는데 딱히 느낀 게 없다라고 한다면 매장 방문 얘기를 억지로 적을 필요도 없겠고요. 반면에 그냥 어설픈 단기 알바나 무슨 서빙 알바를 했던 어떤 이력만으로 본인의 고객 지향을 한 단면만으로 표현하는 것도 좋지 않고요. 오히려 매장을 방문한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단 이런 다이소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 그런 유통업체들을 지원하시는 분들께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회사 차원에서 설명회를 크게 열고 다양한 자료들을 온 오프라인 상에서 공개를 했다면 그 내용을 통해 느낀 점만으로도 충분히 어필이 가능하실 겁니다. 뭐 굳이 억지로 방문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회사에 대한 물론 관심이겠지만 그 관심을 굳이 액션으로만 보여주고 남들이 할 법한 적당한 얘기를 할 거면 안다니만 못한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실제 매장을 돌아보는 일처럼. 따라서 본인이 강조할 포인트에 맞게 접근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1번 문항이 좀 중요해서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많은 컨설턴트 분들이 직접 매장에 가봐라. 아유, 그렇죠. 이렇게 가서 뭐 현장을 좀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 이게 좀 궁금해. 가서 네. 뭐 정말 조용히 쓱 둘러보고 오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뭐 직접 계산하시는 분한테 가서 뭘 물어봐야 되는 건지 되게 바쁘시잖아요. 그렇죠. 계산하는 분 특히 어머님들, 여사님들이시기 네네. 때문에 이분들 그 루틴이 있는데 네. 이분들의 맞아요. 어떤 계산 루틴에 방해를 하면 그렇죠.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또 뭐 그냥 젊은 친구들도 아닌 거고요, 사실. 일단은 본인의 직무에 맞게 접근을 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상품 관련된 어떤 운영을 하거나 소싱을 해야 될 쪽이라고 한다면 고객들이 어느 물건에 좀 반응하고 물건 쪽에 많이 가시고 좀 오래 머무르시는지를 접근한다든지 아니면 상품 가지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거나 본인이 관심 있는 특정 카테고리가 이제 층마다 있지 않습니까? 네. 주방용품 3층, 사무용품 2층, 뭐 먹는 거 4층 뭐 이렇게 있죠. 뭐 그런 데를 가서 보시면서 아 주로 이렇게 구성을 짓거나 이런 상품 구성에 고객들이 좀 반응을 하는구나. 이거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네.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걸 일단 그게 1차적인 거고요. 그럼 거기에 맞게 나는 어떤 노력과 고민을 해줘야 되는지 혹은 일반적인 여타 주방용품이나 상품들을 다루는 곳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마트가 있겠죠. 일반 마트나 슈퍼 대비해선 상품의 가짓수나 어떤 뭐 포트폴리오적으로 봤을 때 내가 어떤 내용을 좀 더해줘야 되고 아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하는구나라는 걸 좀 정리해보는 건 그 매장이 아니라 돌아오신 다음에 느끼시는 쪽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면에 만약에 매장을 운영해야 되는 분들이라면 단순한 상품이 아 보기 좋다라고 아이쇼핑 하실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구성으로 고객들한테 판매를 한다든지 잘 보면 판매를 하는 분들이 있지는 않거든요. 고객님들이 둘러보실 수 있게 충분히 시간을 주시고 여유 있게 고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의 특징을 뭐 간파한 다음에 그것들을 좀 아울러서 키워드로 좀 뽑아내신다든지 아니면 나라면 이것보단 이걸 이렇게 해서 더 좋을 텐데라는 걸 좀 건의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끝으로 여기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영업하시는 분들의 복장과 실제 판매하시는 분들의 복장이 다를 소지가 있습니다. 같다 할지라도 연배가 좀 있으신 분, 즉 뭐 좀 여사님들급 등 분들이 매장을 총괄하시는 분은 분명 아닐 겁니다. 이분들은 정말 이분들 영역에서 열심히 판매를 하시고 본인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가서 말씀을 거시는 건 좀 지양하고 싶고요. 네. 오히려 현장 매니저분들을 만나러 왔다라고 아예 차라리 그 카운터에서 질문을 주시면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아. 물론 바쁠 경우에는 당장 만날 수는 없겠지만 네. 미팅 날짜를 잡고 접근할 수 있게끔 열려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점마다 상이합니다. 네. 좀 여유가 있는 지점인 뭐 서울 도심이 아니라 외곽 지역이라든가 경기도권에 한번 매장들을 방문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은 2번 항목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현재 귀하는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추었는지 관련 경험에 근거하여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묻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번 항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죠. 예, 캐스터님이 방금 아주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자세히 묻고 있는데 답변이 대충 나오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번 문항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제가 그러니까 느낌 담아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이 방송과 저의 내용을 듣겠습니까? 따라서 어떠한 역량이 중요한지에 대한 핵심 역량에 대한 표현은 이게 왜 핵심 역량인지를 느껴지게끔 기재해 주시는 게 관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담당하시게 될 직무에서의 업무 상황과 내용을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업무 내용과 업무 상황을 최소 한두 문장은 적어주시고 이 업무 내용과 업무 상황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적어주는 것. 요 초반 세 문장이 관건이 되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막연한 의사소통을 말할 때도 의사소통이 아니라 뭐 설득을 한다든지 뭐 리더십이 아니라 동기부여를 한다든지 이렇게 표현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해서 강조하려는 핵심 역량을 좀 부각시켜주는 것까지 초반 세 문장이 좀 관건이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본인이 그 역량을 갖추었다에 관련 경험이라고 했을 땐 단순히 물론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육안 경험이 있다거나 올드루키이신 분들 혹은 본인이 매장에서 아르바이트한 경험이 있다면 이분들은 그냥 바로 그 경험을 그 경험에 맞게 요약적으로 적어주시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의 경험들이 덜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학교 축제 때 동아리 대표로서 학교 인근 상점을 돌면서 지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뭐 이런 설득을 했던 경험들을 많이 적으실 소지가 있습니다. 혹은 본인이 해외 유학을 가기 전에 교수님을 설득하고 면담했던 이야기를 적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뭐 물론 본인 기준으로는 그게 사람을 상대하고 의사소통하고 열린 마음으로 혹은 목표지향적으로 지금 하시려는 내용들 뭔지 대략 알겠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험을 본인만 이해할 수 있고 본인만 알아먹기 좋게 기재하셔서는 곤란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겠죠. 뭐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아 오늘 선생님 오늘 방송에서 강연 어떠셨나요? 아 저희 오늘 방송 출연했는데 뭐 제 혼을 담고 저의 어떤 진심을 담아서 방송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주변 분들이 제 얘기를 이해를 못하실 겁니다. 궁금한 건 방송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가 궁금해할 것이었겠죠. 그 질문을 저한테 주시는 분은. 아, 특정 회사의 채용 전형과 각 전형별 대비하는 대비책을 알려드렸어요. 어떤 내용이었는데요? 아, 다이소 아성이었어요. 이렇게 연역적으로 두갈식으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문제 해결력이 이 직무에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다 가정합시다. 업무 상황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업무 내용을 적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력이 중요합니다. 라고 적고요. 그럼 이러한 문제 해결력을 언제 길렀냐? 했을 때 내가 육안하지 않은 경험일지라도 저는 어떤 주어진 문제 상황에선 좀 남과 다른 시각으로 보고 해결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하고 거기에 맞는 과거의 경험도 이러한 문제 상황이었는데 남들이 우왕좌왕될 때 난 이렇게 다르게 봤더니 결과가 좋았습니다. 와 같이 강조하려는 얘기만 그 경험에서 배양, 추출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뭐랄까요?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네. 많은 분들이 그냥 모든 얘기를 다 때려 넣는 이렇게 다 일일이 다 적으려는 기질은 좀 지양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또 3번 항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현상을 개선함으로써 조직의 성과를 조금이라도 향상시켰던 경험에 대하여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항목을 보니까 올드루키가 아니라면 가장 최근에 활동했던 조직이 뭐 알바 나 팀 프로젝트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꼭 직무와 연관이 있어야 할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물론 이제 직무와 연관이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라고 한다면 본인이 주어진 상황에선 현재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고 보다 나은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 이 두 가지가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이게 문제여서 이렇게 했더니 결과가 좋았습니다. 하고 어떤 문단을 끝내실 게 아니라 저는 어떤 상황에선 전보다 더 나은 노력을 하기 위한 활동들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학부 프로젝트 때, 학교 동아리 때, 혹은 아르바이트 시절, 연말 바쁜 스케줄 속 크리스마스 케이크의 동선을 바꿨던 경험. 자, 좀 작은 단위의 경험이어도 좋으니까 기존의 어떤 문제 혹은 병목되어 있던 것을 본인이 발견하고 보다 더 나은 방법적인 걸 스스로 캐치하시건 주변 동료나 선배를 통해 자문을 구하거나 이야기를 통해서 보다 더 나은 방법을 제시해서 나은 결과가 나왔던 이러한 플로우로만 작성이 되어주신다면 3번 문항은 어렵지 않게 작성이 될 것입니다. 아 물론 실제 근무했던 이력의 경험일수록 좀 더 설득이 될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기존 현상에 대한 개선을 개인적 차원에서 공부 방법을 바꿨다든지 뭔가 이렇게 좀 설득하기 어려운 에피소드와 소스로 자소서에 작성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점은 지양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4번 항목을 살펴볼 텐데 4번 항목은 그래도 좀 익숙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성격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입사 후의 장점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 단점은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간략히 기술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컨설팅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그렇죠. 주로 답변을 하시나요? 이제 문항 속에 답이 있습니다. 네. 장점은 극대화해야 되고 단점은 어떻게 보완할지가
비단 아성다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체들의 서류와 인적성에서 서류와 면접 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일단은 단점에서는 좀 업무랑 무관한 단점을 적어주면 안 됩니다. 사실 제가 취업을 할 때 한 2010년도 이럴 때 학교에서 이런 저와 같은 역할을 했던 컨설턴트 분들이 이런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단점을 적으면 치명적일 수 있으니 길을 잘 못 찾는다고 적읍시다. 길치네. 이렇게 가. 예, 그렇죠. 길치. 그럼 저도 이제 받아 적겠죠. 아, 길치. 이렇게 적었어요. 그 제 면접장에 갔습니다. 임원분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아니, 우리 차재원 씨는 그 길치가 단점이네? 그게 일하는 거랑 별 관계가 없잖아. 어떻게 생각해? 근데 제가 너무 납득이 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길치인 게 제가 여기서 영업하는 거랑 아무 연관이 없거든요. 저는 사무실에서 영업을 하는 일이니까요. 그렇다고 아 그러게요 할 수도 없고 또 그냥 거짓이 아니니까 솔직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좀 온전한 제 성격의 단점이다 보니 말씀을 드렸고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좀 조심스럽게 넘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이런 단위의 회사의 규모가 좀 작다 할지라도 단점은 좀 직접적인 솔직한 단점을 좀 말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욕심이 좀 과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과욕을 부려서 전체 분위기를 흐리거나 좀 본인이 욕심 있게 뭐 계획은 많이 짜놓고 실천을 못하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는 뭐 목표의 단위를 좀 낮춘다든지 레벨을 낮춰서 단기 성과형으로서 본인의 목표를 보여주는 뭐 그런 노력들도 해당이 될 것이고요. 뭐 거절을 잘 못하는 타입의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공과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여러 활동들을 거쳐오면서 공과사를 좀 구분 지으려고 한다라는 식의 접근들도 일정 부분 적당히 설득이 어떻게 좀 설득이 되시나요? 들으셨을 때. 근데 이 장단점 항목은 네. 되게 많은 취준생 여러분들 네.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네. 따라서 이거는 변별력이 있는 문항이라기보단 이건 면접용에 더 가깝다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아 이거 이 단점 적으면 좀 치명적인데 이거 적어도 될까? 뭐 이렇게 접근하시기보단 아 요 내용을 통해 나의 어떤 면을 보여주는 쪽에 초점을 두시고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5번 항목이 남아 있는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사 후 아성 다이소 내에서 이루고 싶은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의 초점이 많이 맞춰져야 할 것 같아요. 첫 코치님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참 회사 자소서 문항이 참 감사한 게 문항 속에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계획을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네의 입사 후 포부는 다짐만 있습니다. 제가 10년 이내에 아성 다이소 헐리우드점 1호점 점장 되겠습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뭐 틀린 포부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노력은 더해질 것입니다. 저는 공부를 더할 것입니다. 현장을 이해하겠습니다. 이게 뭔가 다짐을 계획이랑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떠한 목적과 목표 아래 다짐이 있다면 거기에 맞는 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고객을 이해할 거면 정말 고객을 어떤 방면으로 어떤 데이터로 이해할 것인지 본인이 실제로 본인 역할 내에서 해야 될 게 공부라면 공부는 또 어떻게 이어가실 것인지 글로벌이면 어떻게 글로벌인지 본인의 직무 역량을 기르기 위한 활동은 또 어떤 계획하에 진행되실 것인지를 플랜을 짜셔야 되고요. 가끔 대학원 진학을 적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글쎄요. 대학원 진학은 입사하신 이후에 고민하셔도 늦지 않겠습니다. 굳이 다른 일개 구성원의 개인 구성원의 어떤 대학원 진학 스토리까지 두세 줄 이상 적는 걸 평가할 때는 대학원 진학에 대한 꿈을 평가하는 거지 본인 자체를 평가받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대학원 이야기를 굳이 일부러 이런 입사 후보의 계획에 적는 건 좀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네. 저희가 차코치님과 함께 5번, 마지막 5번 문항까지 살펴봤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조금 친절한 자기소개서다. 이게 문항 속에 답변이 좀 다 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차코치님이 보시기에는 이 다이소의 자소서가 좀 어떤 느낌인가요? 일단 문항이 굉장히 세세하고 구체적입니다. 뭐 지난주에 다루었던 유니클로는 어떨까요? 유니클로는 약간 유니클로 느낌만의 좀 담백한 질문들 생각을 하고 답을 하게끔 나왔다면 이 회사는 문항 자체가 친절하게 아예 어떻게 좀 써주세요 제발 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문항이 친절하게 나와 있는 거고 그 문항이 입각해서 접근해 주시는 것 그리고 이렇게 글자 수가 좀 애매하게 남아 있거나 좀 모자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일단 글자 수 의식하지 마시고 최대치로 적으신 다음에 문항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좀 가리셔서 좀 지워나가시는 연습을 좀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서류 전형을 만약 통과하게 되면 이후의 일정은 어떤 게 있는지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남유진 캐스터님께서 말씀을 주셨다시피 이제 부서 면접이 있고 온라인 인성검사 그리고 임원 면접과 최종 면접이 있습니다.
각각의 면접 전형이 많다는 건 그만큼 사람을 대면으로 상대해서 평가를 받겠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네.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건 그동안 특히 요즘 들어서 직무 중심의 채용이 좀 활발화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요 기업들이 실무진 면접만의 특징, 임원 면접만의 특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이를테면 경험만을 묻는 롯데그룹의 면접들이 있겠죠. 뭐 직무 기초 능력에 의거해서 구조화 면접을 보는 것들이 있고요. 롤플레이 면접 보는 것들이 있고 정말 다양한데요. 이 회사의 각각의 전형들을 일일이 소개해드리기보다는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회사의 면접은 좀 전통적인 방식을 취한다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임원과 최종 면접으로 갈수록 지원자 본인의 모습을 단순히 어떤 짜여진 답변과 계산된 플레이로 사람을 평가하기보단 이 사람이 정말 고민을 하고 이 회사에 왔는가, 우리 회사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이해하고 왔는가, 본인이 실제로 어떤 성향이고 어떤 특징이 있는 사람인가를 좀 보기 위해서 좀 이것저것 따지듯이 질문을 받으실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우리가 흔히 구직활동을 하기 이전에 느꼈던 아, 면접장 가면 나의 이런 점을 묻겠지? 내가 학점이 낮고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이쪽 분야를 잘 모를 텐데 잘 알까라는 식의 어떤 막연한 질문을 좀 받진 않을까? 예, 여기는 막연한 질문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남이 막연하게 질문한다는 말에 본인이 막연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겠죠. 이를테면 이런 질문이 요즘 임원 면접 때 많이 나옵니다. 뭐 이남규 지원자님, 우리는 일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라고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죠. 우리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문제는 이 질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의 어려운 일도 슬기롭게 극복 가능해요. 뭐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하라고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질문이 되게 브로드하지 않습니다. 네네. 넓기 때문에 내가 넓게 말한다고 넓게 답하거나 본인 생각이 맞다고 우기듯이 대략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범위를 좀 좁혀주시는 노하우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겠죠? 우리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아무래도 교대 근무가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은 뭐 고객님들의 종류와 어떤 니즈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 충족시켜야 되는 회사의 상품 특성상 다양한 상품에 대한 소싱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와 같이 본인의 업무 내용이건 본인이 업무 이후에 마주할 수 있는 상황에 맞게 범위를 이렇게 좁혀주는 게 중요하지 네. 넓게 묻는다고 넓게 답해서는 곤란합니다. 주로 이제 좀 성품이 착하시고 취업이 좀 처음이셔서 면접이 낯서신 분들이 이런 좀 브로드한 질문에 접근을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말을 이렇게 소위 좀 말을 재간둥이처럼 잘하는 게 지금 면접에 통과되는 게 아니라 진솔하게 말을 하되 좀 어느 정도 넓은 질문도 척하고 탁 이게 알아듣기 쉽게 넓게 말해도 척척 이게 센스 있게 말씀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이 왜 이렇게 어렵나요라는 말에 어렵지 않아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어렵겠지만 나의 이런 면으로 슬기롭게 극복하겠다 뭐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런 류의 면접들의 특징은 지원 동기를 재차 묻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니 앞에서 말씀하신 건 잘 들었는데 준비한 지원 동기 말고 진짜 왜 지원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라고 묻는 경우죠.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준비된 지원 동기나 자기소개가 하나일 경우입니다. 하나만 말하면 없는데 지원 동기가 여기까지입니다 이러면은 어떻게 통과가 안 되겠죠. 네. 따라서 여러 방면으로서 본인이 왜 지원하고 왜 뽑혔는지를 준비해 주시는 좀 입체적인 면접 답변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이게 항상 뭐 여러분들도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사회생활 해보면 정말 무지막지하게 말을 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좀 예쁘게 답변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면접에서도 좀 예쁘게 본인이 생각한 거 정말 구체적으로 답하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 아까 일정을 소개해 주셨는데 서류 다음에 바로 면접이 잡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부서 그렇죠. 면접. 이게 역량 면접이나 뭐 실무진 면접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렇죠. 될까요? 그렇다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여타 기업들처럼 경험 위주로 질문이 나온다거나 하기보단 네. 골고루 폭넓게 나오는데 그걸 실무진 분들이 묻는다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실무진 면접이기 때문에 부담을 주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면접 볼 때 면접자가 부담을 느끼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암기를 하는 행위, 둘째는 과한 화장과 뭐 물광 피부와 같이 혹은 본인에 어울리지 않는 스타일로 면접장에 임할 때, 마지막은 쇼미더머니에 나오는 래퍼처럼 막 내용을 일일이 다 내뱉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는 곤란하겠습니다. 실무진 분이 함께 나와 일할 친구인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는 좀 부담을 안 느끼게끔 대화를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게 간결하게 여러 문장으로 말씀하시는 게 좀 더 설득력이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외모가 좋고 뛰어나다 해도 부담을 느낀다면 곤란하니까 본인이 정말 뭐가 문제인지를 생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내용이 부족하면 내용에 대한 걸 더해주셔야 되고요. 네. 본인이 내용 외적인 게 부족하다면 행동이나 언행,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답변의 구성도 고민해 보시죠. 아, 둘 다 부족하다면 당연히 둘 다 준비를 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임원 면접과 최종 면접이 다르게 일정이 잡혀 있어서 보통 마지막에 임원 면접을 보잖아요. 네네. 그러면 최종 면접에 CEO 면접입니다. 아. 임원분들은 임원분들의 경영진 면접이 있을 것이고 네. CEO분만의 어떤 특징과 내용에 맞게 면접 질문이 이어지는 게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임원 면접에서 보통 인성과 관련된 자소서 기반으로 많이 물어보는데 그러면 네. 또 최종에서는 어떤 걸 물어보나요? 최종에서도 자소서 기반이 나올 수도 있고요. 경험을 물을 수도 있고요. 아, 이 정도잖아요. 열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랜덤 게임 같은 질문이 네.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질문 나오면 어떻게 답해야 될까? 이렇게 Q&A를 질문 바이 답변으로 접근하시기보단 내가 이번 면접 앞두고, 내가 이번 최종 면접 앞두고 나의 이런 면, 저런 강점, 이런 경험들 중심으로 설득을 하자. 본인께서 말씀하시는 게 다 답변이 될 수 있게 설득을 하는 상황에 입각한 면접 대비를 하신다면 좀 더 공격적으로 좀 축구로 치면 골을 넣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조현우가 아니라 손흥민이 되어야 됩니다. 내 이야기를 잘 설득해서 높은 점수 스코어링을 받을 수 있게 골을 좀 넣어주시는 거고요. 이 질문 나오면 펀칭, 펀칭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내 얘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만전을 기하는 면접 준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야성 다이소가 서류 다음에 필기가 없고 면접이 4차까지 있다는 점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성 다이소에 지원하는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신의 한 수를 주시죠. 예, 가성비라는 단어만은 면접 때 너무 많이 남발하셔서는 안 되겠고요. 적어도 여러 기업들 중에 하나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면접 전형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 회사를 쓰시거나 이 회사의 전형에 참여하셔야 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회사의 어떤 채용 의지가 강력하고 신입 개발에 대한 니즈도 분명히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꼭 좋은 지원하셔서 춥지 않은 겨울 그리고 성공적인 취업 성공 이루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월 12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채용이 진행되는 아성 다이소에 대해서 오늘 짚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위포트의 차재원 컨설턴트님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남유진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더 유명한 자랑스러운 우리 기업들이죠. 히든 챔피언 기업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달라졌어요. 뭐가요? 내 삶이. 왜죠? 노동시간 단축으로 항상 제 시간에 끝나니까 이젠 직접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있어. 좋아요. 자기 개발을 위한 나만의 시간이 생겨. 좋아요. 종일 운전할 때보다 사고 걱정 없어. 좋아요. 퇴근 후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어. 좋아요. 일자리가 많아져 열심히 일할 수 있어. 좋아요. 회사 분위기도 좋아지고 생산성이 더 향상돼요. 좋아요. 개인과 기업이 함께 행복해지는 노동시간 단축. 행복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좋아요. 본회장 처음 학교로. 본회장 원하는 유치원. 본회장 인터넷 홈페이지. 본회장 11월 1일 신청. 본회장 유치원 입학은 처음 학교로. 인터넷에 처음 학교로를 검색하세요.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첩의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강소기업들을 만나보는 시간, 히든 챔피언스 리그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강원 먼저 둘러보겠습니다.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금주 주무관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금주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자는 제2민 세무회계 사무소입니다. 춘천시 석사동에 소재하고 있는 세무회계 서비스업으로 회계사무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관계없고 경력은 5년 이상자로 금융, 회계, 세무학 전공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회계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 차량 소지자나 운전 가능자를 우대하며 담당 직무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결산 등 세무신고 업무이고 주 5일 근무입니다. 월급은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이고 경력에 따라 면접 시 임금 협의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은 11월 30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참조하셔서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5년 이상 경력의 회계사무원 2명 채용합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 많은 지원 바랍니다. 네, 주무관님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자는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입니다. 원주시 흥업면에 소재하고 있는 교육서비스업으로 교육행정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대졸 이상, 경력은 관계없고 우대사항은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로 한글, MS 워드 및 PPT 활용이 능통한 자,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 능력 우수자를 우대하며 담당 직무는 학교 행정 업무 관련이고 주 5일 근무입니다. 월급은 218만 원 이상이고 접수 마감일은 11월 9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참조하셔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11월 9일 내일 마감하는 구인권이니까요.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 빠른 지원 바랍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소식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청주로 가보겠습니다. 청주의 서은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은혜입니다. 네, 오늘 충청도에는 어떤 소식 올라와 있나요? 네, 먼저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공인회계사 김동원 사무소입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소재한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으로 현재 세무회계사무원 한 명을 채용 중입니다. 지원 요건으로는 학력, 경력 모두 무관하고요. 근무 형태는 주 5일, 급여는 연봉 2천만 원 이상으로 면접 시 조정 가능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준비하셔서 이메일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마감일은요, 채용 시까지입니다. 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한 구인권입니다. 접수 시,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권이니까요, 빠른 지원 바랍니다. 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이번에는 구직자들을 위한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집단 상담 프로그램인 취업 희망을 진행합니다. 자존감 회복을 위한 활동, 자신감 향상, 근로의욕 증진, 효과적 의사소통 등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시거나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접수하실 수 있고요. 기타 문의사항은 청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화 043-230-6790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직자분들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소식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강원도와 충청도 채용 소식 알아봤습니다. 네, 해외에서 더 유명하고요. 대기업의 성장률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고 회사와 내가 함께 커나갈 수 있는 강소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취업부터 커리어의 김병주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그리고 또 2부에도 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병주쌤 지금 하반기 채용이 점점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이제 면접도 진행이 된 곳이 있는데
주변에 뭐 탈락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또 비도 오고 날도 안 좋으면 더 좀 가라앉고 네. 우울해지는 네네. 기분이 들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조언, 따뜻한 조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채용 전형이 아직 끝나지도 않은 곳도 많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은 아직 뭐 서류 전형이라든지 인적성 검사에 많이 탈락해서 좌절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네. 아무래도 끝까지 이제 마라톤을 완주한다는 생각으로 그게 뭐 이제 하프가 될지 풀 마라톤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완주를 하고 나면은 모든가에게 이제 결실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끝까지 용기 잃지 말고 힘내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네. 하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 항상 병주 쌤이 이렇게 거기 앉아 계실 때 방송에서는 되게 약간 딱딱한 모습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는데 실제로 학생들에게는 좀 많이 질책을 하시는 편인지 아니면 따끔한 축구를 하시는 편인지 따뜻하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는 편인가요? 아무래도 좀 현실적으로 조언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이것저것 일을 하다 보면은 보통 이제 잘못된 정보를 얻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현실을 좀 직시할 수 있게 그렇게 많이 좀 인도를 하는 편입니다. 네, 네네. 또 이렇게 따끔하게 현실을 직시하게 바라보게 해주시는데 저희는 또 신세미 캐스터가 항상 따뜻한 조언의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비도 오니까 더 따뜻하게 좀 조언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라톤이기 때문에 가는 길에도 또 얻는 게 있거든요. 뭐 물을 얻는다든지 뭐 초코파이 먹는다든지 이런 마라톤처럼 가는 길에 또 과정 속에서도 얻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모두들 힘내시고 네. 오늘 우울하시겠지만 그래도 뭐 맛있는 거 드시면서 공부 계속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네. 소감을 너무 많이 물어봐서 그러니까요. 경우의 수를 항상 생각해 두셔야 돼요. 항상 참신한 소재를 네. 네. 자판기처럼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병주쌤 오늘 소개해 주신 히든 챔피언 기업은 어디인가요? 네, 이번에 소개해 드릴 기업은 2000년 2월에 설립되어 반도체, 평판,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 및 부품 사업을 하고 있는 ICD입니다. 네, ICD 기업 오늘도 역시나 생소한 기업을 들고 오셨습니다. 저희도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세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회사 이름의 ICD의 뜻은 Innovation for Creative Device의 약자로 고객이 필요로 하는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여 디지털 디스플레이 분야 전공정 장비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ICD는 그 의미에 걸맞게 장비 사업으로는 플라스마, 진공 기술을 바탕으로 아몰레드, LTPS LCD, TFT LCD, OTFT 전공정 핵심 장비를 생산하고 있고요. 부품 사업으로는 MEMS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ESC, HVDC, EPD, 플라스마 코팅, 서피스 트리트먼트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IT, NT 기술을 융합한 생체 친화 기술을 바탕으로 플라스마 메디슨, 바이오 마커 등 이로 헬스 분야 진출을 위한 새로운 도전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순간 외국어를 듣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모르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이 ICD가 히든 챔피언 카테고리 중에 어디에 좀 속해 있는지를 들으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카테고리에 좀 속하고 있나요? 네, ICD는 히든 챔피언 카테고리 중 미래성장 챔피언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네. 미래성장 챔피언이라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장률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네. 매출 면에서 또한 뛰어날 것 같습니다. 매출액은 어떤 편인가요? 네, 2017년 기준 매출액은 약 3,120억이고요. 영업이익은 약 370억, 당기순이익은 250억이었습니다. 네. 동종업계에선 2위에 위치해 있으며 ICD의 매출 구성은 아몰레드용 전공정 장비가 77%, 파트 및 용역수익 23%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CD의 매출액을 살펴보면 최근에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2015년 약 160억이던 매출액은 2016년 2,300억을 달성하면서 약 1,270%의 증감률을, 영업이익은 약 11억에서 160억을 달성하면서 약 1,300%의 달성률을, 당기순이익은 약 3억에서 약 100억을 달성하면서 3,400%의 증감률을 보이며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네, 보면은 거의 다 뭐 1,000%가 넘어갈 정도로 어떤 거는 3,400%의 증감률을 보인다고 하니까 왜 좀 폭발적인 성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네. 뭐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까지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좀 어마어마한 성장률을 보이기까지 탄탄한 좀 과거가 있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신세미 캐스터가 연혁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성장 챔피언 ICD의 연혁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CD는 2000년에 설립이 됐는데요. 2001년에 국내 최초로 4세대 TFT LCD 드라이 애처를 개발했고요. 또 아몰레드 및 LTPS용 HDP 애처를 개발했습니다. 2005년에는 대만에서 해외 사무소 설치를 인가받는데요. 또 같은 해 한국신용평가정보에서 기업신용평가 A등급을 획득하게 됩니다.
2011년에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에 상장이 됐고요. 또 싱가포르에 해외사무소 설치를 인가를 받았습니다.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로부터도 크레파스 퍼스트 원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또 2012년에는 제49회 무역의 날 3천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을 했고요. 1년 후 2013년에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월드클래스 300기업에 선정이 됨과 동시에 우수 중소기업으로 또 표창을 받습니다. 2014년에는 지금까지 소개가 됐듯이 히든 챔피언 기업에 선정이 됐고요. 2015년에는 중국의 현지 법인이 설립되는 등 지금까지 점점 계속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무서운 성장률의 ICD의 연혁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연혁까지 살펴봤는데요. 구체적으로 ICD가 어떤 부품들을 생산해내고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ICD는 장비 사업 중 최첨단 기술을 요하는 아몰레드용 HDP 에처를 차세대 디스플레이 전공정 장비로 이미 대형 고객사에 양산 제공되어 안정적인 생산을 하고 있고요. 부품 사업 중 ESC는 HDP 에처 및 디스플레이 장비 부품으로 사용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몇 가지 대표 장비를 설명하자면 우선 장비 사업 쪽 부품으로는 아몰레드 공정용 장비로는 HDP 에처, 디스플레이 에처, 플라스마 트리트먼트 시스템, 이베포레이터가 있습니다. 특히 HDP 에처의 경우 아몰레드 전공정용 시각 장비로서 고해상도 제품을 양산하기 위한 필수 장비인데요. 2009년 5.5세대를 세계 최초 개발하여 납품하였습니다. TFT LCD 공정용 장비로는 드라이 에처와 플라스마 에셔가 있으며 ICD에 현재 양산하고 있는 제품 외에도 제2의 도약을 위해 다가오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시장을 선도할 핵심 장비 및 부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굉장한 부품들이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제가 잘 몰라서 이게 들어도 잘 모르겠네요. 저희가 그럼 잘 알 수 있는 ICD의 연봉에 대해서 좀 즐겁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채용 중인 모든 부문의 연봉은 회사 내규에 따른다고 나와 있고요. 네. 금감원 공시 기준 작년 평균 연봉은 4,500만 원이니 참고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연봉이 4,500이면 또 굉장히 대기업 수준의 네. 높은 연봉인 것 같아서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연봉이 좋기 때문에 복지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우선 포상 제도로는 개인별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와 스톡옵션 제도, 제한 포상, 특별 상여금, 우수사원 포상이 있고요. 중석식 무상 지원, 기숙사 운영, 사내 피트니스 운영, 건강검진, 교육비 지원, 도서 구입비 지원, 어학 지원, 결혼기념일 선물 등 다양한 복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뭐 중식까지 지원해 주는 거는 많이 봤지만 석식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네. 정말 어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채용 전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현재 ICD는 국내 중국 영업기술 부분, 그다음 EC 영업 부분, CS 엔지니어 부분, 설계 부분 등 총 4가지 부문으로 채용 중에 있습니다. 4가지 부문 모두 채용 매감일이 11월 10일 이번 주 토요일까지니 관심 있으신 취준생분들은 확인을 꼭 놓치지 마시고 취업 포털 사이트를 통해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채용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밖에 채용 부문은 어떤 게 있는지 신세미 캐스터가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국내와 중국 기술 영업 부문입니다. 전략 영업팀에서 근무를 하고요. 매출 목표 관리와 수주 관리, 납기 관리, 시장 분석, 고객사 대응 등 영업 관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2년에서 5년까지의 경력이 필수고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 파트 영업 경력자, 또 중국어 가능자, 장기 해외 출장 가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EC 영업 부문인데요. EC 영업팀에서 근무를 하고요. 매출 목표 관리와 수주 관리, 납기 관리, 시장 분석, 고객사 대응 등 영업 관리를 담당하고 반도체와 또 디스플레이 파트 영업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CS 엔지니어 부문인데요. CS팀에서 근무를 하고요. 납품된 설비 이슈 대응 및 관리와 셋업을 담당하게 됩니다. 기계와 전자, 전기 전공자의 지원을 받고 있고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장비 경험자, 어학과 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계 부문입니다. 설계팀에서 근무를 하고요. 기구 설계를 담당하게 됩니다. 기계공학과 기계설계학 전공자의 지원을 받고 있고요. 진공장비 설계 경력자, CVD 설계 경력자, 또 구동 모듈 설계 경력자, 해당 직무 인턴 또는 경험자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ICD의 채용 절차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병주쌤이 소개해 주시죠. 네,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 실무 면접, 임원 면접, 채용 검진, 최종 합격 순으로 진행되고요. 면접의 경우 설계 부문은 면접관 다수의 지원자 한 명이 진행되는 다대일 면접을 이외에는 모두 다대단 면접으로 진행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류 전형 다음에 바로 두 차례 면접이 진행되기 때문에 면접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병주쌤이 어떤 면접에 들어갈 때 지켜야 될 팁이라던가 이 회사에서 좀 유념해야 될 사항 같은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ICD의 경우도 경력사항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신입이다 보니까 경력사항에 대해서 설령 이제 인턴이라든지 그 관련된 직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네. 관련된 전공을 대학교에서 그런 과목을 이수를 했다고 하면은 본인이 배운 것을 회사에 들어가서 어떻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지 회사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상세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면접 팁까지 들어봤는데 병주쌤이 마지막으로 이 ICD를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ICD는 이미 하반기에만 일본의 캐논 터키와 약 270억 규모의 FPD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LG 디스플레이 하이테크 중국법인과 약 460억 규모의 FPD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삼성 디스플레이와 약 34억 원 규모의 FPD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속적인 사업 수주를 이어가고 있어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신세미 캐스터도 마지막으로 만약에 취준생이라면 병주쌤이 추천해주신 ICT 어떨 것 같습니까? ICD는 일단 성장률이 정말 어마어마했던 것 같고요. 또 계약 규모 앞서 설명해주셨던 거랑 매출액이 정말 숫자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부품 사업 부분도 굉장히 많이 지속적으로 사업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 반도체 쪽에 관심 있는 공대에 다니시는 여러분들 꼭 관심 가져야 될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ICD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의 더 큰 성장이 기대가 되고요. 반도체 및 평판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와 부품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11월 10일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까지 접수가 되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아서 오늘 저희 방송 보시고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취업포털 커리어의 김병주 컨설턴트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저희가 금요 스페셜을 준비했는데 내일은 취준생들의 또 다른 꿈의 기업입니다. LG, SKE, 롯데 3대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영화 직업을 만나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